장우지오 TV. 정우야, 아빠 맛술 보여줄까? 뭐? 신기한 맛술. 보여줘. 어, 잠깐만. 엄마, 나무 젓가락 있어요? 어, 나무 젓가락 있지. 열어봐. 오,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술하고. 집에서 쉽게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젓가락 맛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무 젓가락을 하나 이렇게 준비할 거야, 아빠가. 어. 그래서, 여기다가. 정우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뭐야? 나 별. 별? 일단 하트, 오늘은 하트를 낳게. 특별히. 아빠가 정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다 드릴게. 왜 물어봤죠? 네, 까마귀 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자, 얘는 필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트를 제가 하나 그렸고. 마술의 기함을 주겠습니다. 자, 머릿속 좀 잡아주세요. 머릿속? 네. 잘리니까. 종아, 마술의 입김을 좀 불어줘. 좀 잡으세요. 오! 하트가 원래 몇 개였지? 종아야, 처음에? 어,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세 개로 바뀌었어요. 이럴수가. 자, 오! 다시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두 개는. 하트 두 개는 제가 먹어버렸어요? 먹었어요. 고마워요. 애들이 생각했는데. 정우가 덮어. 손 아빠 손을 덮어. 여기다. 힘을, 이번에 힘을 정우가 풀어. 같이 할게. 정우가 보여줄게요. 살살살 문질러 정우가. 하나, 둘. 떼면서 내려 손을. 떼면서 내려. 셋. 그렇지. 오. 오, 두 개 없어요. 두 개 어디 갔어? 손가락. 정우 손바닥에 먹었어? 이야. 이야. 여러분. 아빠의 마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마술 해법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럼 고고씽. 여러분, 준비물은 간단해요. 나무젓가락 하나랑 사인펜 아무 사이든 괜찮아요. 사인펜 하나. 자,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은 손으로 하나를 가리고, 일단은 연출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보신 대로. 자, 분명히 한계가 있었죠? 이렇게 비비면 마치 복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도가 중요해요. 하나를 먼저 가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이 나무젓가락을 돌려줘요. 한 바퀴. 이해하셨나요? 자, 한계를 가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한 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비비면, 마치 세 개가 복사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정우가 한번 해볼까요? 정우 마술사가.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바나나 킹 좀 이따 드시고요. 자, 우리 정우 마술사가 한번. 자, 정우 마술사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하나를 가리고요. 하나 가리고. 빌면서. 비벼, 정우야. 비비면서 이렇게.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리얼한 연출에선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른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세 개를 펴놓을게요.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마치 이 상태에서 꺼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새 거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더 연출이 잘 되겠죠? 마치 진짜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나무젓가락 맛술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 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하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로즈 좀 해주세요. 네. 하트를 하나 그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하면 마치 새 나무젓가락에서 이런 마술이 연출된 것처럼 됩니다. 일성대하고
여러분 아빠랑 저랑 마실 시간 잘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공주 TV. 윙크. 아빠가 마술 보여줄게. 봐봐. 지우야 여기 봐봐. 이게 하트가 분명히 한 개 있지. 지우야. 지우야 이게 신기한 마술인데 보기 싫어? 이거는 그 어떤 마술사도 풀어내지 못한 마술이야. 자 봐봐. 여기 하트가 하나 있어. 봐봐. 자. 하트가 3개 됐어, 지우야. 바나나 키기 더 좋지, 아직은.